정말 오랜만에 건국 4주년 기념으로 콜로니 서바이벌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우 진짜 오랜만이네요. 업데이트 소식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평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 곳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대요. 방어 어떻게 돼요? 방어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어는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었는데 자동적으로다가 사격!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사격을 해주는 놀라운 시스템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궁 게임공은 안전합니다. 모두들 생업에 종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뚫릴랑 말랑하네요. 아니에요 다 죽였는데요. 위로 들어오다가 보면은 계속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왕궁님 머리로 이걸 만들었다니 그 무슨 소리지? 저자를 쳐라. 그리고 오랜만에 또 광산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광산 우리 입구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아직도 만들어주질 못했는데 기계들이 지금 이제 광물을 대신 캐고 있어요. 이렇게 그 기계들을 이제 보수해주는 분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사실상 광부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와 철광석 몇 개야 지금? K가 1000이거든요? 1000, 1만, 10만 철광석 10만 개 있습니다. 실화? 대박이지! 이렇게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에도 좀 식량난이 좀 심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친구들이 워낙에 농사를 잘 짓고 있어서 워낙에 또 빵을 잘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잘 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은 땅은 어디다 쓰나요? 이제 그걸 시즌3 때부터 개발을 할 겁니다. 남은 땅에다가 건물도 짓고 여러분들이 뭐 축제도 열고 다양한 일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땅을 두 개 안 만들려고요? 콜로니 서바이벌이 곧 패치가 될 거예요. 새로운 업데이트가 이제 많이 나올 건데요. 그때 아마 새로운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업데이트가 아마 내년 초에는 될 것 같아서 시즌3가 아마 맞춰서 시작할 것 같아요. 뭐 업데이트 한다 말만 하고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전쟁마냥 업데이트 미루진 않겠죠? 에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설마 그 정도겠어요? You have been awarded 10 Pandora's 뭐야 이거? 이거 만화도 있어? 우와! 오! 와 개빠았네. 매직? 이런 게 생겼네? 이거 연구하려면 뭘부터 연구해야 돼요? 아포터 태커리? 아 이런 게 생겼구나. 텔레포트 막 이런 것도 나왔네요? 뭐야 이게? 마법 시대가 열리네요. 콜로니 서바이벌이 세상에. 다 해봅시다. 오늘 마법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포테카리 발음 맞냐? 하여튼 연구 완료. 피라미드 안에서 일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가 위령비긴 한데 그만큼 이제 뭔가 마법마법스러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볼까요? 붕대? 붕대가 생겼어요. 붕대 즉시 체력을 20 회복하고요 5초 동안 40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은 붕대 빨고서 밖에서 싸우다가 들어와서 다시 붕대 빨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임? 개꿀이네요. 붕대 말고 또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봐 마나포션. 마나포션도 빨리 연구해보세요. 꽃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하네요. 제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꽃농사 다 갈아 엎어버렸잖아요. 이제 좀 꽃이 필요하네요. 마나포션 제작 완료! 야스! 마나포션 제작 완료했고 다음에 열리는 게 오! 엘레멘티움 강력한 마법 아이템이나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법 무기도 만들 수 있어? 대박인데요? 텔레포테이션 한가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연구에 필요한 물품 겁나 비싼데요? 세상에. 자 그러면은 엘레멘티움부터 연구를 좀 시작하도록 하죠. 와 방연석 겁나 많이 필요하고 금광석 주석.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광산의 민족이다 이 말이야. 바로 연구할 수 있죠. 굿.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더 이상 연구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나중에 재료 좀 준비해서 텔레포터랑 같이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콜로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콜로니 서바이벌 끝. 내년 1월 1일에 정식 오픈을 하는데 지금은 베타 테스트처럼 미리 가입을 하실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이버 카페에다가 왕군궁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컴퓨터도 되고요. 핸드폰도 됩니다. 가입 많이 부탁드릴게요.